자, 수동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능동태라는 개념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치? 자, 우리가 능동태다, 수동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쉽게 생각하면 능동태는 우리가 능동적이다 이런 말을 쓰듯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동사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가 그 동작을 한다. 이게 능동태. 자, 그런데 수동태라는 거는 원래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었을 때, 자, 쉽게 생각하면 누구누구 가, 그가 used, 사용을 했습니다. 뭐를? 그 휴대폰을 이라고 문장을 썼을 때 동사는 used, 얘가 동사지, 사용했다라는 동사고, 주어인 he, 그 는이 있고, 또 목적어 자리에는 the phone, 그 전화기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로 쓰였던 he와 그리고 사용했다라는 동사 used, 얘네 둘의 관계를 능동의 관계라고 불러. 그치? he가 use라는 동작을 행하니까. 자, 반면에 목적어 자리에 있던 the phone, 그 전화기는 동사인 used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수동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phone이 use라는 행위를 행한 게 아니라 use라는 동사의 목적물, 대상물, 그거를 당하는 입장. 쉽게 말해서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 동사랑 그 동사의 목적어 걔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수동의 관계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수동태는 뭔가? 자, 이 동사랑 수동의 관계에 있는 그 명사를 문장의 주어로 아예 써버리면 그러면 이 문장이 바로 수동태라는 문장이 된대. 자, 그러면 그는 사용했다 그 전화기를 이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는 방법 해봐서 다 알지 뭐. 일단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온다 그랬으니까 그 전화기가 주어가 됐으니까 그 휴대폰은 을 말고 은 됐네. 자, 그 휴대폰이 동사 사용했다 아니잖아. 사용했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사용되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 전화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사를 어떻게 써야지 수동태, 즉 사용되다, 만들어지다, 뭐 지어지다, 발견되다 같은 그런 수동의 의미가 될까? 동사를 어떻게 쓰면 되더라? 수동태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수동태는 동사를 BPP꼴로 쓰면 된다. 그치? 요게 포인트죠. BPP라는 요 동사의 꼴, 이게 바로 수동태 만드는 규칙이다. 자, 그래서 the phone 뒤에 그러면 BPP 써보자. 비동사 뭘 쓸까요? 현재형이라면 is. 근데 위에 보니까 시제가 사용했다라는 과거네. 그래서 is의 과거 was 쓰고 그 다음 사용하다 use의 pp는 used. 그래서 was used. 이렇게 쓰면 그 phone이 사용되었다. 자, 그럼 남아있던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였던 he, 얘는 어떻게 하더라? 얘는 문장 제일 끝에 by him이라는 걸로 달아주면 되지. 그에 의해서라는 뜻. 자, 그래서 그 휴대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수동태.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다 라고 했을 때 성조책 여기 있나?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아, 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온 게 수동태 문장이니까 즉, 목적어가 있는 그런 문장만 수동태로 고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르더라? 타동사라고 불렀어. 즉, 타동사여야지 얘를 BPP라는 수동태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애시당초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BPP라는 꼴로 쓰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린 거겠지. 이해되니, 그지? 그러니까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안 가지기 때문에 그 동사를 BPP라는 수동태로 고칠 수가 없다. 요 점을 좀 기억을 할게.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동태를 만드는 규칙.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BPP꼴로 쓰고 원래 능동태에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제일 뒤에 달아주면 되는데 이때 by him, by them, by me, by you 같은 이제 요런 내용들 누군지 모르겠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도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by 머시기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수동태 문장에서. 됐지? 기본적인 이렇게 능동수동.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이 자리가 지금 make라는 그냥 능동태로 써야 되나? be made라는 수동태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쉬운 방법. 뒤에 봐. 뒤에 만약에 이런 목적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답은 뭘까? make랑 am made가 있네. 답은 뭐다?
그냥 make가 답이지. 나는 만든다. 왜?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뭐를? 장난감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여기 따로 있네.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에 있다라는 건, 아, 이거 그냥 능동태로 써야 되네. 그래야지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쓰지.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동태의 방법. BPP라는 동사의 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을 할 때도 방금 봤던 뭐 이런 식의 과거 시제니까 여기 is 대신에 was를 썼고 이런 시제는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더라도 어쨌든 얘가 BPP가 문장에선 동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12가지 시제 얘도 다 있어. 현재, 과거, 미래 같은 단순 시제들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현재형이었다면 was 대신에 뭘 쓰면 돼? is used 이러면 현재 시제 되는 거고, 만약에 과거 시제면 아까 봤다시피 is를 과거형으로 was라고 써주면 되고, 혹시 미래면? 미래면 뭘 넣어줄까요? will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will 집어넣었으니까 그 뒤에 비동사는 뭐라고 쓰면 돼? be라고 원형 써야지. 그치? will 같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를 is나 was가 아니라 be라고 써주는 요거 하나 조금 주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will be used 요렇게 현재, 과거, 미래 시제 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시제 뭐 12가지 시제를 다 배워와서 알겠지만 이렇게 단순 시제 세 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 진행 시제, 또 완료 시제, 물론 완료 진행 시제까지 있으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진행 시제. 내가 am making. 이게 현재 진행이네. 나 지금 만들고 있어. 나 지금 그것을 만드는 중이야. 현재 진행이네. 우리 이 시제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붙여 보자. 자, 일단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it,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동사, 진행이니까 BING로 썼네. 얘를 수동태로 고치려면 BPP로 고쳐야 될 텐데, 근데 또 진행 시제라서 BING도 살려줘야 될 텐데, 그래서 합치면 어떤 꼴이 됐더라? 아직 바로 나오진 않나? 그렇지.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BING라는 먼저 진행 시제를 위에 줄에다 쓰고, 그 다음 수동태는 BPP다. 그래서 밑에 줄에다가 BPP를 이렇게 하나가 겹쳐지게끔 써서 더하기를 하면 딱 떨어지잖아. B 그리고 being PP라는 꼴. 그지? 그래서 진행 시제를 수동태로 붙이면 being PP. 그러면 써볼까? being PP 꼴로 직접 한번 써보자. It. 그 다음. is 써야지. being PP니까 be라는 건 알맞은 비동사 쓰시오니까. 그 다음에는 being. 그리고 PP 꼴이니까 made. 요게 정답이 되겠네. 그치? is being made. 그럼 무슨 뜻?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되겠지? 만들어지다라는 수동태를 진행형으로 쓰니까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끝에는 뭘 달아주면 돼? by me 달아주면 되겠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진행 시제의 수동태는 be being PP. 완료 시제도 해볼까? 완료는 어떻게 생겼니? 완료는 뭐 이렇게 생겼지? 나는 have made it. 나는 이미 그걸 다 만들어 놨어. 뭐 이런 의미 정도 될 수도 있겠고, 계속 만들어 오고 있어. 뭐 이런 계속일 수도 있고,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겠지. 현재 완료 시제니까. 자,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사실은 have pp만 쓰면 이건 능동이야. 그치? 간혹 얘가 pp 꼴이 있다 보니까 수동태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have pp는 능동태.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고친다라는 거는 역시 목적어인 is을 그럼 주어 자리 땡겨오고 동사 어떻게 쓸까요? 요거는 바로 나오냐? 얘도 아까랑 똑같아. 일단 시제가 완료라는 시제는 공식이 have pp가 완료 시제. 근데 이걸 우리는 뭐로 고쳐? bpp라는 수동태로 고칠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뭐가 떨어진다? have be의 pp 꼴은 been 그리고 pp.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수동태야. pp만 들어간다고 무조건 수동태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수동으로 쓰면 have been pp 해야 돼. 그치? been 빠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it이시니까 has 쓰겠죠. has been made. 이러면 수동태 됐어. 얘들아, 이거 뒤에 여기에 목적어처럼 생긴 이런 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앞에 있는 요 모양 자체가 수동태야. have been pp 수동태. 그래서 made의 목적어인 어떤 것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물론 뭐 by me 뒤에 달아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너희가 수동태 BPP도 시제에 맞게 현재, 과거, 미래 같은 시제, 거기다가 진행 시제나 완료 시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제들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 이거 부정문이랑 의문문도 한번 해볼까? 봐봐. 부정문 해볼게. 그가 didn't 쉬운 걸로 하자. didn't make it. 그가 그거를 안 만들었어요. 부정문이잖아.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볼까? 찬우리 불러볼래 이거? 그렇지. 일단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와야죠. 그 다음은. 왜냐하면 얘가 일단 doesn't가 아니라 didn't를 쓴 걸 보니까 시제가 과거다, 그치? 그래서 과거라는 시제를 머리에 박아놓고 어쨌든 만들다를 수동태로 고치면 그러면 be made일 텐데 비동사 is이 주어니까 뭐 is나 was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라 그랬으니까 was. 근데 부정문이니까 그래서 wasn't 그다음 그렇지 made 되겠지. 마무리는 by him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것은 그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고칠 수 있겠다, 그지? 무조건 수동태는 어차피 BPP라서 비동사가 꼭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이니까 isn't, wasn't, aren't, 뭐 weren't 이런 꼴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의문문도 한번 해볼까? 물어볼까? Do you use the machine? 야 너는 그 기계를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라야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보자. 그래 목적어였던 더 머신이 주어가 될 거야. 그 다음은 is. 그렇지. 왜냐하면 물론 the machine이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가 돼서 the machine. 그 다음 동사는 use 사용하다고 아 do you로 물은 거 보니까 시제 그냥 현재네. 그래서 the machine is used 하면 수동태가 되겠지. 그 기계가 사용됩니다. 근데 얘는 물어보는 문장이잖아. 의문문.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어차피 주어랑 비동사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이 되니까 the machine is를 자리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is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Is the machine used by you? 그 기계가 너에 의해서 사용이 되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BPP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만 바꿔주면 의문문이 되더라. 됐지.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제와 부정문, 의문문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예시들은 다 몇 형식이냐 문장이? 다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치?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 한 개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3형식이지. 3형식 문장들을 수동태로 고치는 예문들이었어. 그 외에 이제 4형식이나 5형식이라든지 문장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네 라든지 동사가 단어 한 개가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 긴 거네 같은 경우들도 한 번씩 보자는 거다. 자, 봐. 일단은 4형식과 5형식을 한번 봅시다. 원진아, 4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주어, 동사. 일단 1형식, 2형식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1, 2형식은 목적어를 안 가지는 동사잖아. 목적어 없는 문장들은 당연히 수동태로 못 고친다 했으니까 1형식, 2형식은 우리가 수동태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고 3, 4, 5형식들은 목적어가 다 들어가니까 수동태로 고칠 수가 있겠지. 4형식은? 그렇지. 얘는 목적어가 무려 두 개가 있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나 있어. 자, 간목은 해석을 누구누구에게라고 하고 직목이 바로 뭐뭐를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4형식. 누구에게 뭐를 해주다, 사주다, 보여주다, 보내주다,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처럼 다 주는 거지. 자, 이거를 그러면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예문 한번 볼게 그러면. 내가 gave,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4형식 동사지. 주었습니다.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him이야. 그에게. 직접 목적어는 the books를, 그 책들을 내가 주었습니다. 4형식 문장 맞네.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로 고쳐볼게. 원진아, 뭐를 주어로 가져올까요?
이것도 목적어고 이것도 목적어니까 그래 어차피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야 되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간접 목적어인 힘을 주어로 땡겨서 he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네. 불러볼까? He was 아 시제가 과거네. Given 해야 PP꼴이죠. 그렇지. 얘들아 이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왔어도 그 뒤에 직접 목적어였던 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붙는다. 특이한 경우다. 그치? BPP로 바꿨지만 뒤에는 여전히 얘가 목적어 노릇합니다. 그래서 해석. 그는 받았다. 그 책들을 이러면 돼. 마무리는요? 그치. By me 달아줘야지. 나에 의해서. 그치? 원래 주어였던 I는 이 끝에 by me라고. 방법 알겠지, 그치? 그는 그 책들을 받았습니다. 나에 의해서. 두 번째 방법 있겠는데 간접 목적어 말고 이번에는 직목을 주어로 땡겨보자. 뭔지 이거 불러볼까? 그렇지. The books가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그러면 were 돼야 되겠지? were given. 그렇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한 게 나오지. 여기에 있던 간접 목적어 걔는 여기다 그냥 쓸 수는 없어, 뒤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더라? force가? 이거는 to 써야 돼. to him. 아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애를 수동태 문장으로 고쳐서 뒤에 달아줄 때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라는 to를 이용해서 to him. 물론 끝에는 또 by 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때 우리가 to를 쓸 때 조금 주의할 점. to만 있는 거 아닐걸. 이게 만약에 동사가 지금은 주다라는 기브니까 우리가 to를 썼지. 이게 사주다 만들어주다 였으면 전치사 뭘 쓸까? 그때는 for 쓰는 거야. 우리가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고칠 때도 이렇게 전치사 to나 for이나 of 세 가지 전치사 이용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make라든지 cook, 뭐 buy, 뭐 find, get 같은 그런 동사들은 원래 전치사 for 써서 우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쳤던 것처럼 수동태로 고쳐도 마찬가지야. 예문을 하나 볼게.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줬다 라고 바꿔볼게. 내가 사줬습니다. 그에게 그 책들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은 밑에도 그러면 기분이 아니라 요게 보트로 바뀌어야 될 텐데 잠깐만 그가 주어 간접 목적어 그를 주어로 땡겨왔는데 동사가 was bought 구입되었습니다 이랬더니 말이 안 되네. 사람이 돈 주고 구입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지?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잖아. 자 그래서 4형식 문장이지만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땡겨와서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말이 안 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떡하죠? 뭐 어떻게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땡겨오면 되지. 일일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넣어보면 알아. 뭐 요리해주다 쿡 같은 거를 간접 목적어 땡겨와서 막 자녀들이 요리되었다 스프로 막 그의 엄마에 의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로 땡겨올 수 없는 수동태들 있더라. 4형식 문장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the books라는 직목만 주어로 땡겨올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책들이 were bought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to가 아니라 뭘 쓰자? 얘들아 by는 뭘 쓰더라 전치사? for 쓰잖아. 그래서 얘는 for him 하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4형식을 우리가 수동태로 고칠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거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거나 해서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간목을 땡겨오니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땡겨오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땡겨와서 BPP 수동태를 만들고 그 뒤에는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애를 to him 또는 for him 뭐 ask면은 우리가 of를 쓰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전치사들 이용해 준다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4형식을 수동태로 만드는 규칙. 이제 남은 건 5형식이네. 볼까? 자 5형식은 이제 5형식 어떻게 생긴 줄 알잖아. 서현아 5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주어 동사 뒤에 뭐라고? 목적어와 그 뒤에 목보가 있는 거. 목적어는 한 개밖에 없다. 대신에 그 뒤에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가 붙는 거. 이걸 5형식이라 그래. 어쨌든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동태로 고칠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보여줄게. 잘 봐라. 자, 일단 화면 보면 돼, 지금은. 자, 우리 목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좀 다양해. 일단 보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니? 어떤 품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명사. 또. 형용사. 그렇지. 일단은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대. 즉 이 목적어랑 같거나 명사면 또는 목적어의 상태이거나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보. 근데 5형식에서 목보는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준동사도 무려 네 가지 꼴이나 올 수 있었다. 뭐 어떤 꼴인지 혹시 기억나니? 밑에서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총 그럼 몇 개냐 이거. 6가지. 쌤이 지금 6가지 예문 밑에다 쫙 보여줄 거야. 자, 볼게. 첫 번째로는 그냥 명사가 목보 자리 쓰이는 경우 한번 보자. 이런 거지 뭐. 사람들이 elected. 이게 뭐 한 거야? elected는 선출했다, 뽑았다 이거지. 그치? 힘. 그를 뽑았대. 근데 a mayor. 뭐로 뽑은 거야? 시장으로 뽑았다는 거야. 됐지요? 자, 이게 바로 5형식 문장에서 목보가 명사로 쓰인 케이스네. 그치? 목적어는 힘이고 목보가 시장이라는 명사네. 아, 명사를 목보로 쓴 그런 케이스. 참고로 명사를 목보로 쓸 수 있는 동사가 몇 개 안 돼. 부르다라는 call, 이름 붙이다 또는 명명하다 name, 그리고 뭐 선출하다 elect, 이 정도밖에 없어. 얘네들이 주로 명사를 목보로 가지는 그런 5형식 동사들이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고쳐볼까? 배운 대로 하자.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야 되니까 힘을 주어로 땡겨야 되겠다. 그치? 주어로 땡기니까 주격으로 he. 자, 그 다음 동사는 elected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돼? BPP. 과거형이네. 그래서 was elected 이러면 되지. 자, 그리고 명사였던 a mayor 이라는 목보, 걔 어떻게 해요? 뒤에 그냥 쓰면 돼 얘들아. 너무 쉽다. 그치?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제 by them 뒤에 붙여도 되고 생략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by them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 국민들, 뭐 시민들 뭐 이런 의미라서 이거는 생략해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은 그냥 그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아, 이런 수동태가 되는 거지. 참 쉽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형용사를 목보로 쓰는 케이스 한번 볼까? 뭐를 해보고. 그래, 이거 하자. 그 코트가 kept 했어. me, 나를. 어떤 상태로? warm한 상태로. 내용 해석되지. 그 코트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는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me인데 그 뒤에 목보가 따뜻한 이라는 warm이라는 형용사를 목보로 쓴 거야. 나의 상태가 warm한 상태. 자, 이거를 그러면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해볼까? 일단 뭐를 주어로 된 게 여기까지 제이야? 이 중에서 뭐를 주어로 땡겨올까요? 그치. 목적어 자리에 있던 me, 얘를 주어로 땡겨와야 되니까 이때는 I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동사인 kept를 동요가 어떻게 써야 수동태가 될까? 수동태는 동사를 어떻게 쓰자? be, pp꼴로. 그러니까 be 동사부터 써볼까? I, be 동사 뭐 쓸까요? m, 뭐 현재형이라면 m 맞지. 근데 얘는 kept니까 keep 아니고 kept, 과거형이네. 그러니까 m도 과거형으로 적자, 시제에 맞게. 그래서 m의 과거, 그렇지, was 하고 keep, pp꼴은 kept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왔고 동사는 bpp꼴로 썼고 그럼 남은 거 뭐야? 여기 있던 목보인 warm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냥 쓰면 돼. 여기다가 warm이라고 그대로 쓰면 돼. 쉽지? 그리고 끝에는 by the code 하면 되잖아. 됐냐? 배운 대로 그대로야. 내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코트에 의해서. 쉽네. 2번까지도 쉬웠어. 자,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겠어? 이제부터는 준동사 네 가지 꼴들이 목보 자리에 오는 그런 케이스들 하나씩 보자.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지. 엄마가 allowed. 이게 뭐 하는 거야? 허락을 했어요. us, 목적어는 우리야. 우리를 근데 뭐 하도록? to 뭐하고? play games. 우리가 게임을 하도록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라는 문장.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us인데 목보 자리에 지금 뭘 써놨니? to 부정사라는 준동사를 썼네. 근데 왜 to 부정사를 썼을까? 그냥 원형인 play도 있고 막 playing도 있고 뭐 played도 있을 수 있는데 왜 to play라고 썼게? 찬아라, 뭘 보고 왜 to 부정사를 골랐을까? 이거 보고요. 그지? 5형식에서 목보 자리에 우리가 to 부정사 쓸까? 원형 쓸까? ing 쓸까? 이런 것들은 뭘 보고 판단? 앞에 있는 동사 보고 판단한다. allow라는 동사는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니니까.
이해돼? 사역도 직역도 아닌 이런 오형식 동사 want나 allow나 expect나 ask, tell 등등등 이런 동사들은 목보로 to 부정사 가지니까 그래서 to를 쓴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고쳐보자 또. 자 뭐를 주어로 땡길까요? 서연아 뭐를 주어로 땡길까? 그치 여기에 목적어 자리는 us를 주어로 땡기니까 we라고 써야겠네. 그 다음 동사는 뭐라고 쓸까요? 얘가 동사지. 얘를 근데 우리는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BEPP꼴로 써야지. We인데요. 여러 명인데요. Were, 그치? Allowed. 이러면 되겠네. 맞나요? BPP꼴로 썼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목적어는 땡겨왔고요. 동사도 BPP꼴로 썼고요. 그럼 여기 뒤에 있던 목보인 to play games 어떡하지?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무리는 여기에 있던 마음을 끝에다가 by 마음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be allowed to를 아예 수거처럼 외우기도 해. to 부정사 하는 것이 허용되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we were allowed to play games 하면 우리가 게임 하는 게 허락되었어요. 허용이 되었지요. 우리 엄마에 의해서 라는 뜻. 됐어? 지금까지도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자, 계속 볼게. 이번에는 그러면 사역동사나 직역동사를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얘들아 사역동사 뭐 있어 근데? 세 가지 있었는데 Let, have, made 딱 나와야 된다 그치? Let과 have와 make가 사역동사 그러니까 가지다가 아니라 이때는 무슨 뜻?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사역동사 Let과 have와 make는 자 그러면 내가 made, 시켰어 목적어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 목보로 그럼 여기에는 to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사역동사 앞에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는 우리 목적어 뒤에 목보를 원형 써야 되지 그지 let it go 생각하면 되잖아 let 같은 사역동사 그 뒤에 목적어 it 뒤에 목보 go를 원형으로 그냥 go 쓰잖아 let it to go 안 하고 그치 let it go 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원형으로 써야 돼 so I made him 내가 시켰지 그 남자한테 뭘 하도록 시켜볼까 맨날 청소시키자 clean the room 그 방 청소를 하게 시켰지요 이렇게 쓰면은 사역 동사를 써서 목보를 원형을 쓴 그런 케이스 한 김에 나머지 두 가지 경우까지 다 써버릴게 자 이번에는 내가 so 봤어요 목적어는 힘인데 이때도 역시 목보 자리에는 원형 쓸 수 있어 보다 듣다 느끼다 요걸 무슨 동사라고 하냐 오형식에서 맞아 직역동사도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목보 자리에 원형 쓰니까 그래서 원형으로 clean 썼어 근데 뭐도 된다? 직역동사의 목보는 원형도 되지만 뭐도 된다? ing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 ing 말하는 거야 그것도 된대 그래서 clean 해도 되지만 cleaning the room 해도 된대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써봤고 나머지 케이스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게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니까 이제 남은 거 뭐겠니? 현재 분사가 쓰였으니까 과거 분사도 가능하겠지. 과거 분사 쓰는 건 뭐지? 이런 거야. 과거 분사를 쓸 때는 내가 시켰다도 되고 보았다도 되고 또는 사역 직역이 아닌 이런 동사들도 다 되는데 근데 목적어가 힘이 아니라 더 room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clean을 어떻게 적어야 된다? clean? 드라고 적어야 된다. 왜? 목적어인 더 room과 청소하다의 관계 자체가 무슨 관계니까? 수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목적어랑 목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라는 과거 분사를 목보로 적는데 그래서 준동사 네 가지 꼴을 이렇게 다 적어봤어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ing 그리고 과거 분사 PP까지 이렇게 네 가지 준동사 꼴들이 목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우리 이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수동태로 고쳐볼게 첫 번째 건 고쳐봤지 to 부정사였던 게 수동태로 고쳐도 여전히 to 부정사더라 뭐 별 것도 없네요 ing랑 pp도 그럼 해볼까? ing랑 pp 먼저 해볼게 자 이거를 그러면 수동태로 고쳐보자 뭐를 주어로 쓸까요? 엘리마 뭐를 주어로 쓸까? I saw him cleaning the room 여기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목적어인 him을 주어로 쓰니까 he 그 다음 그렇지 was seen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 맞아. 여기에 있는 cleaning이라는 현재 분사 그대로 쓰면 돼. 진짜 어려운 거 없네. 됐나요?
He was seen cleaning.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자? 그는 목격되었습니다야. 그는 청소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어졌습니다. 나에 의해서.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 청소하는 걸 봤다라는 그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 거지. 그 남자가 청소하는 중인 것이 목격이 되었어요. 나에 의해서. ing를 붙이면 조금 더 그런 진행의 의미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쌤이 청소하는 중인 것이 목격되었다. 이렇게 말했어. 어쨌든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 ing를 그대로 ing, 수동태로 고칠 때도 목본은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치면 됐으니까. 6번도 한번 해볼까? 자, 얘도 역시 그럼 목적어인 the room이 이렇게 주어 자리 오니까 이렇게 오고 동사 아무거나 그럼 여기서 so를 한번 해볼게. 또 was seen 되겠네. 제이야, 그 다음 뭘 쓸까? 여기에 있던 목적어는 주어 자리 땡겨왔고 그 다음에 동사는 BPP꼴로 썼고 이제 뭘 쓸까요? 여기 목보였던 애가 있잖아. 걔를 여기다 써줘야지. 어떻게 쓸까?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것도. 아, 위에도 그랬었잖아. 위에도 봐. to 부정사였던 목보를 그대로 to play 썼고 ing였던 cleaning도 그대로 ing cleaning 썼으니까 이번에는 pp꼴인 목보도 역시 그대로 pp꼴로 이렇게 쓰면 돼. 물론 이제 제일 마무리는 여기에 있던 주어를 by me라고 뒤에 달아주면 되지. 그 방이 목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방이 청소되는 것이 cleaned라는 pp 목보를 썼기 때문에 그 방이 청소되는 것이 나에 의해 목격이 되었지요.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예 뭐 목보를 있는 꼴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되네. 수동태 문장으로 고쳐도 목보는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네였어. 근데 하나 지금 안 한 거 있지. 여기 봐라. 목보가 어떤 꼴? 원형인 경우. 얘만 주의하면 돼. 목보가 원형인, 물론 목보가 원형이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사역동사이거나 또는 지각동사일 때겠지. 그지? 사역동사는 지각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있는 목보가 이렇게 원형으로 쓰인 경우.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볼게. 자, 그러면 목적어였던 힘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BPP가 되어야 되니까 was made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쓸 차례인데 그냥 clean 쓸까? 아니래. 어떻게 쓰자? 요것만 기억해. 투 부정사 꼴로 쓰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뒤에는 by me.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오형식을 수동태로 고칠 때 원래는 목보 자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면 됐어. 명사였던 애들 그대로 쓰면 됐지. 아까 형용사였을 때도 수동태로 고쳐도 그 형용사 그대로 썼어. 투 부정사도 투 부정사대로. ing면 ing, pp면 pp 모습 그대로 내려왔는데 단 한 가지 누구만 좀. 원형이었던 목보만 어떻게 내려오자? 투 부정사 꼴로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원형이 투 부정사로 바뀌는 요것만 좀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was seen, 뭐 is made, 어쨌든 BPP라는 꼴이 있는데 그 BPP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딱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경우라는 거야. BPP 뒤에 동사 원형은 못 와. BPP 뒤에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든지 ing가 오든지 또는 pp가 올 수는 있어도, 그치? 무슨 명사라든지 얘처럼 명사라든지 형용사가 그렇게 올 수는 있어도 동사 원형이 BPP 뒤에, 즉 수동태 바로 뒤에 올 수는 없더라. 됐니?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보라서 원형을 썼던 경우라도 그걸 수동태로 고치면 그 원형이었던 목보는 to 부정사 꼴로 내려오더라. 오형식에서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됐어? 그래서 오형식 때문에 가끔 너희가 그런 is seen 같은 거라든지 뭐 was told 같은 요런 애들 해석을 잘해야 돼. 보는 거 아니야, 말하는 거 아니야. was told면 무슨 뜻일까? I was told. 내가 말한 거야 이거? 내가 말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내가 들은 거야. 그 뒤에 to 부정사는 뭐야 이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란 소리를 들었다 이런 뜻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다잖아. 그치? 원래 능동태 문장으로 고치자면 얘가 원래는 tell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란 소리를 들었어요 뒤에는 뭐 주로 이런 거 붙어 있겠지. 제 엄마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었지요. 됐어? is seen도 내가 본 게 아니고 그가 본 게 아니라 이건 뭐다? he is seen. 그러면 그가 목격이 된 거야. 즉 딴 사람이 그를 본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런 be seen과 be told 같은 거를 보다나 말하다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할게.
됐어? 자, 그래서 요런 4형식과 5형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설명 쫙 듣고 우리 문제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게 있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 중에서 동사가 단어 한 개가 아니라 왜 단어 두 개, 세 개 되는 경우 있잖아. Take care of가 뭐더라? 돌보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그들이 돌봅니다. 누구를 돌봤고? 그들의 뭐 강아지들을 돌봅니다. 뭐 이런 문장을 써볼게. 이거를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동사가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뭐 동사 구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치? 동사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여러 개니까. 자, 이런 경우일 때는 목적어인 they are dogs 당연히 주어 자리에 땡겨오고요. 그러면 얘를 BPP로 써야 되니까 are 하고 나서 take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뒤에 남아있던 care과 of도 하나 더 빠짐없이 다 좀 써주세요. 그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지? 그래놓고 그럼 여기에 있던 them은 원래 뒤에 by them 쓰면 살짝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 에이, of 뒤에 by를 또 쓴다고? 근데 어색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of 한 개 빼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사구가 쓰인 문장 그거를 수동태로 고칠 때 BPP로 고치고 나머지 부분까지 빠뜨리지 말고 다 좀 적어주자. 그 얘기야. 별거 아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구 단어가 막 두 개, 세 개 되는 이런 경우 단어 빼먹지 않도록 좀 주의하자. 이런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얘들아 1형식이나 2형식 즉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로 고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걔는 원래 목적어를 안 가지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야지 BPP라는 수동태가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들은 수동태를 못 쓰지. 내가 이걸 맨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틀린지 못 알아보고 이런데 그래서 자주 쓰이는 애들이 있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happen 뭐뭐를 일으키다 아니야 어떤 사건을 일으키다 아니야 목적어 안 가죠. 얘 무슨 뜻? 일어나다야 주어가 그냥 발생하다야 목적 없어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뜻으로 요 단어도 있잖아. occur. 얘도 일어나다 발생하다야.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appear 뭐더라? 나타나다. 반대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것들. 그리고 take place가 뭐게요? 개최되다다. 이거 개최하다 아니야. 뭐뭐를 하는 목적 없어요. 뭐뭐가 개최되다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것들 얘네들은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없어. 근데 시험에 너무나 자주 What was happened? 이렇게 나와. 틀린 문장이야 그거. 그지? Was happened라니. BPP 쓸 수 없다니까. Occurred 진짜 많이 나와. Is occurred, was occurred 이런 식으로. 발생되었다니까. 뭔가 수동태 같잖아 느낌이. 아니야. 원래 occur 자체가 발생하다야. Appear, disappear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is disappeared, was appeared 이러는 순간 이건 틀린 거. Take place 마찬가지. Is taken place 없어요. 개최되다. Take place 자체가 개최되다다. 아, 물론 hold는 개최하다기 때문에 걔는 be held라고 수동태를 적어야지 개최되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할게. 실질적으로 어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를 쓸 수 없는데 자꾸 수동태의 꼴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단골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거였다. 우리 수동태로 고칠 때는 원래 능동태에 있던 주어를 by me, by you, by them이라고 왜 문장 끝에 아까 적었잖아. 그치? 그런데 전치사를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눈이 cover 했어. 덮었대. 뭘 덮었고? 그 마운틴을. 눈이 그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좀 고쳐보자. 그럼 목적어가 더 마운틴이니까 얘를 주어로 땡겨올게. 그 산이. 그 다음 동사는 covered를 BPP로 고쳐야 되니까 was covered. 원래 주어였던 snow 배운 대로라면 by snow라고 뒤에 달아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때 이제 by를 안 쓴다는 거지. by를 안 쓰고 얘는 뭘 쓰게? with를 쓴대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거처럼 be covered with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뭐뭐로 뒤덮이다. be covered with. 우리 책에도 나와 있거든. 94쪽에 보면 그래서 be interested in, be pleased with,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외우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이런 건 있어. be known 그러면
알려지다겠지. 그치? 알다라는 노우를 수동태로 고쳤으니까 알려지다인데 물론 이거는 뒤에 바이를 쓸 때도 있어. 누구에 의해 이러면 바이를 쓰겠지. 근데 투를 쓸 때도 있다. 전치사 투는 무슨 뜻?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럴 때는 be known to를 써. 근데 be known for 쓸 때도 있던데 for이라는 전치사는 보통 이유를 나타내. 그래서 뭐뭐로, 뭐뭐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for 뒤에는 그 유명해진 이유를 쓰면 돼. 특징이나 특성을 쓰면 돼. 근데 be known as도 있던데 전치사 as는 무슨 뜻? 얘는 자격을 나타내잖아. 뭐뭐로서. 물론 우리 한국말로 그냥 뭐뭐로라고도 할 수 있지. 그들은 유명한 뭐 아이돌 가수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 쓸 때. 그래서 요거는 자격을 나타내는 as.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있는 것들은 각각을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be made도 마찬가지지. 만들어지다니까 말 그대로 by 쓰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그냥 by를 쓰면 돼. 근데 이거는 of라든지 from을 쓸 때가 있는데 요때는 뒤에 재료가 온대. 그러니까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 뭐뭐로라고 했을 때 로는 재료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재료가 오더라. 근데 be made 뒤에 뭐 into 쓰고 이럴 때도 있다. into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안으로라는 뜻이 있지만 장소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뒤에 결과물이 나온대.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재료였지만 into 뒤에는 결과물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한지가 뭐 이 종이가 멋진 탈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그 멋진 탈 걔가 재료가 아니라 걔가 결과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때 be made into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by 이후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은 94쪽에 나와 있지만 그거를 수동태가 아니라 수거처럼 너희가 일일이 좀 기억을 해야 돼. 수동태 됐니 얘들아? 요 정도 내용까지 하면은 수동태의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다 마스터를 했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